어, 예. 그럼 혹시 커맨더 지코님 아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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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예전부터 방금 많이 가보셔서 혹시 예. 사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사인이요? 아이고,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아, 진짜로 낙견이세요? 아, 진짜로요? 나페알바가 팬이라며 사인을 요청했다. 제 이름이 뭐죠? 아, 그 제가 게임 방송만. 아, 이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낙견이야? 맞잖아. 광우 몰라? 어? 아, 야, 알았어. 아무튼 어, 모르네. 응? 진성 낙견인 줄 알았더니만 그냥 유튜브 샷건 영상 보내 중 하나였다. 너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치? 맞지? 자, 오늘 사인은 어떻습니까? 오, 꽉꽉 묶고 열심히 살자. 그래요? 아, 알았어. 어우, 목 느끼가지고 고생한다. 어? 어, 그래. 어, 우리 임성빈님, 예, 감사합니다. 알았어, 감사하지만 더 필요하지. 어, 아까 밑에서 인사했던 친구인가? 네, 실물이 나가시네요. 어? 실물이 나가시네요. 오, 맞나? 직접,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아하, 맞나? 그래, 그래. 아하, 뭐, 어디 가든 낙견이 천국이 천지야. 몇 살이냐? 저 직박입니다. 아, 말해? 맞아? 근데, 팬가입을 안 해가지고. 어, 유튜브로만 봅니다. 그래, 유튜브가 좋지. 응? 이번엔 유튜브 건빵 낙견이가 카페 흡연실로 들어왔다. 아, 뭐,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 그럼 뭐예요? 뭐예요? 아는 누나. 아, 엔조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아, 그냥 아는 누나? 네. 뭐, 엔조이냐고? 아니,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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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조이, 왜 엔조이가 왜 나쁜 건가? 형, 저기 선수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선수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차세대 선수들 지금, 저기서 발 올리고 지금. 나름 임마, 나는 신선하다. 정파 출신. 임마, 저런 디바나 노래바, 노래바이들이랑. 선수 출신으로서, 형님. 지금 저게 선수냐 임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업소 실장 낙견이다. 예.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 없었을 때는 네. 오마나 이런 데서 많이 방송했었잖아요. 그래요? 뭐 다른 나라 계셨나? 네. 오마나요? 오마이라고 예전 10년 아, 그거는 뭐 그냥 화, 화상 채팅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방송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오마이러브 시절이면 연배가 꽤나 되는 듯한데 그리고 뭐 줄담배 피시네요? 네? 아 그쵸 담배는 줄담배죠 응? 아 예 네, 좀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오마이러브와 줄담배 조합에 도주를 택하는 광우 어어 어, 왔네 어어 어서와 어 되게 오랜만이다 드디어 오늘의 게스트들이 도착했다 어어 앉아 와, 이거 시간에 그래도 같이 있었어? 네. 아. 저희 생얼에 생얼로 있어가지고 준비 좀 걸렸어. 아, 진짜? 급하게 화장하고 그러고 왔어? 지난번에 만났던 은혜와 연두를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다. 되게 오랜만이네. 그러게. 안 보고 싶었어? 아, 1년도 처음 뵙네요, 오빠. 아, 맞네. 맞지. 저희 한 살 더 먹었어요, 22살이에요. 와, 돈 좀 많이 해서 성숙해졌겠네. 어? 어, 막말로. 얘가 은혜, 얘가 연도. 광우의 연락에 망설임 없이 달려와준 두 소녀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그래도 다 너네 둘 다 다 막 남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둘이 왜 중고에 있었어? 어? 아니 근데 원래 오늘 안 나오려고 했다가 어. 둘이 그냥 각자 집에 있는데 뭐하노 하고 전화했는데 어. 딱 마침 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 그냥 간단하게 아니, 노래나 부르자 동묘 갈래는데 아 동묘? 동묘 노래 아야 서울은 코노라고 한대 코노 그치 어, 서울은 코노지 부산은 동묘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 동묘인데 우리 부산 소녀들이 각자의 꿈을 갖고 머나먼 서울 강남까지 왔다 어. 대박 이거
진짜? 아, 저거 되게 좋아해? 조용한 아, 예, 안녕하세요. 네. 3시요? 사장님, 저 이거 뭐 아프리카 TV 그런 거 아시죠? 저 아세요 혹시? 전혀 모르는 표정. 지코. 아, 지코. 네, 커맨더 지코 아시죠? 네? 네, 아시죠? 아, 예. 해외에선 두유노 BTS라면 강남에선 두유노 박광우다. 그러면 사장님 여기 부추국부 하나랑 국물 떡볶이 하나랑요. 그래도 마른 한주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치? 동그랑땡 하나 주실래요? 어, 딱 좋지? 딱 좋잖아. 그냥 지 먹고 싶은 거 시키면서 고생 맞추는 척 하는 광우다. 오빠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나? 이제 만으로. 아니, 나 원래 33이었으니까 이제 34? 그때 이 34. 그때 몇 살 차이? 우리랑 딱 띄운 거. 그러면은 그치 맞지. 너네가 22이면은 34이니까 딱 띠동갑이지. 34이라고요? 그때 34이라고 했던 거 맞지? 아이 또 34이라고 했잖아. 또 자꾸 딴 남자랑 헷갈리네. 어? 실수하는 거지 연애야. 응?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는 39이지. 우리랑 18살 차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한 이 친구야. 그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난 중요한 거 같아. 아닌데 나이 감은 못했어. 아니 뭘 나이를 왜 감아. 그래요? 한 달 새 5년이 젊어지는 광우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것도 원래 다른 방법이 있어. 그치? 이렇게 같이 박수를 쳐야 돼. 헐. 이거 딱 한 개 한 개요 오빠? 어? 딱 한 개 한 개. 오늘의 술은 복분자와 소주를 섞은 일명 복소주다. 아, 좀 약간 싱거운데? 그지? 소금. 아, 여기 넣는 소금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소금 타는 거 맞아? 그럼 소금이를? 알았어. 조금만. 너무 많이 줬어. 얘 좀 약간 노바다 스타일이야. 생긴 거와는 다르게 식사 스타일이 시원시원한 은혜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여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예. 드디어 부산 소녀들이 먹고 싶어하던 부추꼬꼬가 나왔다. 와 부추 이렇게 돼서 네.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냥 이게 이렇게 아프리카 TV 이런 인터넷 방송인데 아 그래요? 누구 방송 보세요? 좀 남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쵸? 왜? 4대 남캠 출신답게 바로 큰손 누나의 냄새를 맡은 광우다. 예, 감사합니다. 남캠한테 별풍 쏟았기 광우 목구멍에 깊숙이 닭백숙 찔러 넣어주는 큰손 사장님. 아 근데 잠깐 좀 둘이 있어도 돼? 어? 오빠 하나 들었다고요? 저희 둘이 있으면 더 잘해요. 아 진짜? 어 그렇죠. 뭘도 아니 여성 두 분 담배 피우는데 중간에 뭐 곱살을 말 걸려고 그러죠 오빠. 어? 말 걸려고. 아니. 소개하려고 그러죠. 맞는데? 그런 거 같은데? 선출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오늘도 출동하는 역걸 박광우 선생. 진짜 간다. 약간 다음 게스트로 나올 것 같잖아. 아니 내가 보기 합숙할 것 같다. 산책야킹의 창시자 강남 오버러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부산 소녀들이다. 지금 80이야? 아니야. 나 근데 내가 저번에 들었을 때 18살 차이 난다고 했지 않나? 그때 곱창집에서 나한테 18살 차이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그때가 21살이었으니까 야 지금 40 이제서야 그때의 기억이 정확히 떠올랐다. 오빠 어떻게 뭐 대화 잘 나누셨어요? 섭외했어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의식을 해? 아니 의식 아니 의식 아니 뭐 아니, 의식하는 거 자체가 기분 나쁜데. 아니, 왜 그런 걸 왜 물어봐?
어? 보나마나 실없는 소리하고 와선 뭔가 있었던 척하는 광우다. 아, 예, 언니들 네, 편하게 드세요. 네. 괜히 말 걸고 그래. 이상하게. 아니, 원래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더 민망하네. 여자들 관심 하나도 없는데 혼자 영화 찍고 있는 광우다. 그럼 연두 너는 이제 방송 이제 하려고 진짜 준비 중이잖아. 그럼 좀 약간 목표가 뭔데? 방송하면? 대상. 어? 어? 대상? 아니 깜짝이야. 사람이 그 정도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큰 꿈을 갖고 BJ를 준비 중인 연두다. 소소하게 첫 목표는 10명이야. 아, 10명? 10명만 받았으면 좋겠어. 10명 이상은 뭐지?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최종 목표는 대상이다 이거지. 지금 당장 단기간에 대상 이게 아니야. 뭔지 알죠? 아, 진짜 바로 메이저 되고 싶어? 아, 아니 그게 아니 금방 얘기했잖아. 아빠. 아니 아니 진짜 빨리 메이저 되고 싶어? 아니 그 생각 없어. 아 진짜? 어 알았어. 왜 빨리 메이저 되고 싶으면? 응?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이? 어 아니 근데 관심 없다 그냥 하니까. 어 그래 알았어. 관심 있다 해봐봐. 어. 천천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 맹키로 어 그렇게 해. 응? 그 어, 알았지? 그 좀 들었는데 그 직후 수정. 뭐? 뭐라고? 직후 수정 뭐라고 하던데. 직후 수정? 금수저, 은수저보단 아프리카에선 지코수저다. 아, 왜? 화장실 갔다 올게? 네. 어, 갔다 와, 갔다 와. 어, 왜? 뭘 봐?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괜히 민망해서 어버버대는 광우. 아니 은혜나 이렇게 뭐 아니고 뭐하고 하면은 다 클럽 가도 다 애들이 막 은혜한테 막 이렇게 하지 마. 너한테 막 어? 어 실수하네. 아니야. 그래서 나는 조명깔 잘 받아 클럽 조명깔. 그래서 자존감 낮아지고 오는 거 아니야? 참. 어? 아니거든. 그래? 은혜 옆이라 그렇지 연두도 나름 잘 나간다. 아, 나 근데 진짜 솔직히 마음에 있는 소리 딱 한마디만 해도 돼? 어? 아니 나는 만약에 내가 뭐 좀 이렇게 이제 좀 어디 소개팅을 나가고 뭐하고 했다. 딱 둘이 있어. 어? 그냥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내가 좀 아 다음에 만나고 싶고 좀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고 이제 이런다. 난 진짜 누구인 줄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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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나 말거나 안무랑궁인데 자꾸 대답 강요하는 광우. 나는 진짜 연두. 응? 아 진짜. 어. 아 둘만 술 따랐다 이거지? 어 미안 몰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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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의외다. 오빠 그랬구나. 의외의 대답에 그래도 연두는 기분이 좋다. 제가 어디 보게 화장실. 갔다 와 갔다. 그럼 집에 가고 그런 건 아니야? 아 여기 화장실 아니야? 아. 지금 왜 데리고 갔어? 아까 전에 같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저 연두랑 같이 있어 이러니까 오빠 말을 더듬더라고. 알잖아. 사실 광우는 오늘 은혜랑 둘이 보는 줄 알았다. 1대1이 난데 다음부터는 어디 얘기하는 데 약속 있다 그러고 혼자 좀 모아놔. 아니 진짜로. 그러게 연두 애가 별명이 시빨려요. 어? 시빨려. 아니 시빨 연이거든. 시빨려. 그게 뭐야? 휘 존나 빨리 싸서. 아. 그게 별명이야 지금. 아 근데 존나 정 떨어진다. 아니 왜? 아니 왜 빨리 싸는 게 죄야? 진짜 어이없다. 무엇 하나 막힘없이 속전속결인 연두가 진정한 시빨년이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2차 움직이기도 좀 약간 좀 뭐해. 밥 여기서 다 먹고. 아, 아, 여러분들 왜 자꾸 누구 집에 가자 그래. 그건 아니지. 여기가 뭐 연두 집에 가깝잖아, 그치? 그렇다고 아~ 여러분들 연두 집에 가고 하는 건 아니지. 좋지. 아, 진짜? 어, 왜냐면. 아, 아니 근데 우리 집이 투룸이 있는데. 아, 혼자 살아 근데? 친구랑 살지. 아, 아. 아. 근데 그 친구가 오빠. 걔 누구지? 손년제 닮았거든. 손년제? 똑같이 생겼어. 손년제고 나는 꼬부기. 어, 꼬부기. 하연수.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래서 얘기해 봐. 그 친구가 거제도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가자고 난리 났잖아. 집 가자는 얘기 나오자마자 함정에 걸려들고만 연두. 야, 동거인 너 어디냐? 바로 받아? 아니, 어이 새끼. 아, 남자잖아. 아, 뭐래. 동거인이야. 아, 동거인. 오빠 집은 어디예요? 난 야, 어디? 여기 송파. 야, 뭐, 송파. 야, 뭐 어디고? 집이가. 지금 간다, 끊으라. 동거인 친구에게 집 간다는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쉬빨련 연두. 그래. 가자. 진짜로? 아, 야, 그럼 뭐 방송이 장난이야. 이야, 렛츠고! 가자, 가자. 오, 와, 그래요? 아, 신난다. 그래. 네. 아니, 근데, 연두야. 뭐, 아니, 근데 괜히 집에 가면은 막 전신 막 문신하고 있고 막 이런 뭐 남자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지. 아, 근데 애네 집에 그 강아지 있어. 아, 근데 그래? 강아지가 존나 지랄 맞아. 아, 근데 강아지 오빠 가면 좀 어디 가다 놓을 수 있지? 아, 가다 놓을 때는. 가다 놓을 수 있지? 은우야, 이름이 사랑이는 거지. 차은우. 아, 근데 설마 뭐 몇 마리 있고 그런 거 아니지? 한 마리인데 약간 두 마리 같은 느낌. 아, 예. 소년제 닮은 동거인 친구와 강아지 은우가 기다리고 있는 연두네 집에 가고 있다. 아, 근데 너네 집 어디야? 뭐 금방이야? 여기 5분. 아, 5분이나 가? 걸어서 진짜? 5분인데. 아니야, 3분. 아, 3분이나 돼? 그래? 내가 맨날 가는 데는 바로 옆인데. 어? 여기서 뭐 수회전이요? 어떻게 알았어? 어? 광우의 비밀 방앗간을 이상하게 잘 알고 있는 은혜다. 여러분들. 이거 아, 이거 함정 아니지? 여기도 골목이 있어?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집 무시해?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개새끼가 짖는데. 노년초에 이런 데가 있구나. 올라가. 뭐야. 왠지 불안한 게 되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광우. 뭐야. 걔가 왜? 아, 걔 빨리 가둬. 걔 빨리 가둬. 어유, 걔가 뭐 광견병 있어? 들어. 걔가 왜 이래? 늦은 시간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도 꼬리콥터 돌리며 반갑게 맞아주는 은우다. 근데 여기가 거실이야? 아니, 근데 거실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술을 어디서 마셔? 어? 내 방 갈래? 아니, 그니까,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조금 돼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술 먹방 하기엔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 아니, 뭐, 어디가? 어디서 마셔, 오늘? 어? 이거 움직여지는 거야? 당연하지. 진짜? 이거는 뭐야, 이거. 하루하루 인간극장이야. 뭐야, 이거, 씨부레. 쉬빨려 연두가 힘 한번 썼더니 신기하게도 자리가 나왔다. 근데 여기 바닥이 은혜야. 아니 이런 말 뭐한데?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여기 신발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뭐 바닥에 모래가 걸려. 이거 사람 사는 집 맞아? 20살 소녀들 집에서 노가다 숙소의 느낌을 받은 광우. 이런 말하기 뭐한데, 뭐 여기 뭐 그냥 뭐 가출팬들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어? 아, 오빠. 어. 아니, 아니. 정연이 우리 집이야. 아, 그래? 아니, 좀. 마이 러블리하우스. 아, 진짜? 어. 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혀 아니야. 아, 진짜 아니지? 와.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이전에 뭔가 고등학교 때 뭔가 뭐 친구 집에서 뭔가 술 먹고 약간 좀 약간 그런 좀 느낌 나네. 그치?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구야, 오늘 너무 새로워요. 너무 기분 좋네. 응?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출팸 감성의 추억에 젖은 광우다. 아, 근데 이거 설거지는 한 거야? 아, 한 건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한 거야. 그러니까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안 지워져. 아니, 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갑작스런 손님 방문에 은우 밥그릇을 잘못 내온 듯한데. 아, 괜찮아. 그래. 여따가. 여기 앉아. 여따가 말아. 친구들과 함께라면 이런 작은 것에도 행복해지는 법이다. 내가 갑자기 뭐 가출팸 남자 좀 약간 수장이 된 기분이고. 존나 웃겨. 내가 거기 대장인데 뭐 대장 느낌이야, 대장급이야. 그러니까 야, 너 벌써 좀... 집에 들어가려고? 약간 이런 느낌. 술상은 초라해도 함께라면 이렇게 즐겁다. 말아. 끝나겠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품. 어? 하품 소리. 아, 친구가 재미난 친구여가지고. 하품을 저렇게 무식하게 해. 괜찮아? 아까 통화했던 동거인 소년재가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아니, 근데 좀, 아니, 강아지는 좀 집어넣고. 강아지, 야. 강아지는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어우, 근데 되게 옷 되게 편해 보인다. 예. 자려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방송에 나오게 된 동거인 소년재. 아니, 뭐 어떻게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좀 말 좀 편하게 해도 돼? 잘생겼어요. 아, 맞아? 그럼 뭐, 왜 이래? 잘생겼어. 어? 근데 왜 얼굴을 왜 이렇게. 갑작스런 존잘남 등장에 반해버린 듯한 연재. 근데 옷 되게 귀엽다. 되게 따뜻해 보이네. 아, 잠옷이에요. 네. 아, 이렇게 혼자 따뜻한 옷 입고 집에 보일러 끄고 있었어? 와, 근데 진짜 알뜰하다. 어? 아니, 진짜로. 저 방송이 나와요? 방송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한겨울에 보일러 끄고 혹한기 훈련 중인 연재다. 뭔가 좀 봉사활동하러 온 기분 드는데. 사랑해! 사랑해? 건배구호부터 범상치가 않은 연재. 너무 귀엽게 생겼어. 진짜? 좀 약간 오빠 같은 스타일 좋아해? 네. 진짜? 진짜. 오. 취미가 진짜 좋았다. 진짜로? 맨날 화면으로 봤을 때. 근데 다들 그러긴 하지. 커맨더 직후 실물 영접 후 사랑에 빠져버린 연재. 와, 근데 여러분들 오늘 진짜 안주 이렇게 새우깡에다 고추참치. 이게 진짜. 오빠 김 있는.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딱 좋다. 응? 김 다 먹었나? 됐다요. 아예, 그냥 살림살이 꺼내지. 뭐 자고 갈 거예요? 어? 어디서 자고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자요. 우리 여기 주변 사람이. 참고로 진짜? 여기가. 잘, 오빠. 연두방. 사랑방이거든, 사실, 오빠. 사랑방? 여기 원래 사랑방이야. 원래 조리는 저기서 자고, 뭐 이렇게 손님 오면 여기서 자는 거야? 평소에 연두가 쓰는 방이 손님이 오면 사랑방이 된다는데. 은혜는 혼자 살고? 응, 혼자 살고. 다음에는 은혜 집도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응? 어때? 네. 진짜? 네. 근데 은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연두네 집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조신해졌어? 아니. 응? 은혜는 너무 이뻐요. 어? 은혜가? 네. 아니, 근데 너가 더 이쁜데? 뭐라 합니까? 못 들어요. 되게 귀엽고 되게 이쁜데 왜 너도? 그럼 둘이는 언제부터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 중학교 때부터면 되게 오래됐네. 응?
얘 일진이었어, 일진. 아, 야, 누가? 내가 일진이어가지고, 얘 눈만 보면 못 맞춰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어. 아, 그럼 그거. 너는 얘 일진이었는데, 넌 뭐였는데? 동네 일진, 동네 일진. 끼리 싸우다가 만났어. 오, 네. 또 나름 성질 좀 있나 보네, 너도. 네, 성질 좀. 사실 연도와 연재는 왕년에 머리채 좀 잡아본 무서운 언니들이었다. 제가 좀 잘못했어. 어, 아, 근데 화장실 도로 안 나오던데 괜찮아? 아, 괜찮아. 식사한데 별로 일이 없어. 맞아. 화이팅! 아이, 지치 마! 왜 아니, 그래! 아니, 좀. 아니, 야, 콧버섯을 들린다, 야! 아, 그러니까 야, 줄여라! 야, 야! 아니, 뭐 수돗물이라도 틀고 좀 하지. 쟤 뭐, 왜 저래? 야! 아까부터 복분자 소주를 뭐야? 먹어서 그런지 소리부터 다르다. 오빠, 게임 한번 하자. 어? 이럴 때. 갑자기? 응. 뭐 어떤, 뭐 좋아하는 뭐 게임 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 연두가 좋아하는 거. 연두가 좋아하는 레더 게임! 안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갑작스러운 리듬에 광우는 당황했다. 수수기! 토끼가!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 당근! 아, 빠지면서 배우는 수수 게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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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술 게임이라곤 삼육구나 알았지 바니바니는 난생 처음인 광우. 30대 아니죠? 어? 아니 30대지 왜 이래 나 34시라고 했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34시라고 했는데 바니바니를 바니바니가 뭐야? 바니바니는 좀 어렵다. 나도 아 근데 어렵다. 바니바니는 쉬워. 어 맞다 이거. 야 맞다. 아니야 쉽다 쉽다. 근데 오빠가 모르니까 좀 쉬운 걸로 하자고. 그래 맞다. 아니 근데 오빠 참나. 늙은이 광우 오빠 편들어주는 건 연재밖에 없다. 이제 둘이 5개월 동안 살았잖아. 그래도 그 사이에 그래도 좀 약간 남자친구 있고 뭐하고 그랬던 적 있잖아. 응? 그치? 네. 그랬을 때 막 약간 남자 데리고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지? 네. 응? 그래? 아니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 방이 여기가 있잖아 오빠. 원래 이 방문객 용 방이었어. 어? 아 그만큼 남자 관계가 그랬어? 아우 말이 심하다. 어 아니 그럼 뭐 어. 뭐? 어 그래서 뭐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아우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19금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이거 19금 이거 19금인가? 아니 괜찮아 해봐. 아니 걸려있어 아빠 19금. 아 괜찮아. 여기 솔직히 진짜 다 까고 거짓말 치고 남자 생기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뻑치는 거. 아! 아! 너 얘기는 아니고 연두 얘기? 아 여기 나와서 뻑친 적이 없어요. 야 씨발. 어 결혼했어요? 어? 결혼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쫄지 마, 이거! 안녕하세요. 26살 BJ 블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